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티라미수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티라미수를 만들기 전에 준비해야 될게 있거든요. 먼저 이 크림치즈를 실온에 두고 좀 말랑말랑한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몇 시간 전에 미리 이렇게 실온에다가 놔두겠습니다. 오븐 없이 만들 수 있는 케이크 중에서 저는 고구마 케이크와 티라미수 케이크는 초보자분들이 정말 만들기 좋은 케이크라고 생각합니다. 모양이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만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블랙커피 진하게 만들어 놓는 것과 이 판젤라틴이라는 건데요. 얇은 종이처럼 되어 있는 젤라틴입니다. 자, 이거를 사셔야 되는데요. 이거 없이 만들고 싶으시면 케이크처럼 만들지 마시고 그릇에 있죠. 넓은 그릇에다 보울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아서 만들어서 떠서 드시는 거는 이게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케이크처럼 모양을 좀 틀을 좀 잡아야 되는 거는 요 젤라틴을 넣어주면 여기 크림이 이렇게 모양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모양 잡으시려면 이걸 하셔야 되는데 찬물에 담가 놓겠습니다. 다섯 장을 하는데요. 요거 한 장에 2g 조금 더 되거든요. 그럼 다섯 장이면 한 11g 정도? 계절마다 불리는 시간이 좀 다르지만, 보통은 막 15분이면 충분히 불려집니다. 자, 커피를, 알갱이 커피인데, 저는 밥스푼으로 하나 떴습니다. 이거는 시럽으로 사용할 거거든요. 설탕은 2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부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어차피 다른 거 준비하는 동안 놔두시면 돼요. 한 5분만 놔둬도 다 녹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생크림을 한 300ml 정도 준비해야 되는데요. 마트에 가면 생크림은 다 팔더라고요. 그걸 사서 이제 써야 되는데요. 저는 생크림 가루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생크림 300g 대신에 차가운 우유입니다. 두 봉지를 넣고요. 섞어 놓기만 하면 이제 여기 생크림 됩니다. 케이크 시트를 샀거든요. 이거를 제가 제빵 사이트에서 이미 주문할 때 이것도 같이 다 있는 거니까 이것도 주문하시면 편하고요. 없으시면 마트에서 사온 뭐 카스테라나 빵 같은 거를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무스링 틀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떡 찌는 틀입니다. 그래서 있어서 전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았지만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틀 같은 거 있으면은 랩을 씌워서요 이렇게 막아줍니다, 구멍을. 그리고는 컵 티라미수 같은 거할 때는 굳이 이런 거안 하셔도 그냥 컵 같은 데 바로 하시면 돼요. 케이크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케이크 띠도 있거든요. 이런 걸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깔아줍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빵을 하나 더 넣을 거거든요. 근데 가운데 빵은 좀 작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건데요. 원형을 그린 다음에요. 좀 작게, 가볍게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나중에 만들 때쏙 들어가도록. 자, 물에 담궈뒀던 판젤라틴을 이렇게 건져서 볼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녹여줘야 되는데요. 전자레인지에 녹여주시든지 아니면 중탕하면서 녹여주셔야 됩니다. 저는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주겠습니다. 물을 한 3스푼 정도 넣고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녹여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전자레인지에는 저는 1분 돌리니까 이렇게 물처럼 녹았습니다. 그래서 실온에 넣어서 이렇게 물렁해진 크림치즈를요, 여기 500g짜리니까 저는 400g만 볼에다 담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담아주겠습니다. 이걸요, 1단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약한 걸로. 계란 노른자 3개요. 넣고요. 설탕을 넣어주겠습니다. 설탕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 설탕이 있어서 이걸 그냥 넣겠습니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요.
4스푼 넣겠습니다. 근데 달달하게 드시고 싶으면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른자가 완전히 하얗게 크림처럼 변할 때까지 저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생크림을 여기다가 섞어줄게요. 중간중간 전부 다 섞어주겠습니다. 오늘 이 과정은요, 핸드믹서기 기계 없으신 분들은 거품기로 하셔도 돼요. 이 정도는. 이거는 휘핑을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자레인지에서 녹였던 이 젤라틴을요, 옆으로 살짝씩 이렇게 섞어줍니다. 돌려가면서 다 섞어주겠습니다. 냉동실 들어가도 되는 이런 쟁반 같은 데다 담아주시고요. 솔로 요 커피 시럽을 이런 식으로 빵에다 발라주겠습니다. 이게 솔이 없으시면 푼으로 떠서요. 이렇게 살짝 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빵을 촉촉하게도 하고 이제 커피 맛도 나게 하거든요. 자, 이렇게 골고루. 시럽에 반만 쓰고 반은 또 남겨놓을게요. 걸쭉해진 반죽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작아진 빵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커피 시럽을 넣어주겠습니다. 요거는요, 냉동실에다가 한 몇 시간 정도 넣어서요, 굳혀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제 깔끔하게 똑 잘 떨어지거든요. 시트지가 여기 세 장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이걸로 하나 더, 만들어주면 돼요. 옛날에 뭐 사먹었던 통이거든요. 요, 아까 빵 잘라두었던 자투리 있죠. 다 넣고. 자, 이렇게 짜투리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케이크 아니고 이제 컵 그냥 수저로 떠 드시면 되니까 그냥 냉장실에 넣어 두셔도 됩니다. 굳이 냉동실 안 넣어도 됩니다. 아, 지금 요거 냉동실에서 4시간 정도 뒀고요. 이거를 속까지 완전히 꽁꽁 얼릴 필요는 없고 이 겉부분만 이제 얼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꺼내기 좋아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컵 같은 데나 그릇 같은 데 담아서 할 때는 냉장실에 그냥 한 1시간만 둬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차피 떠드시는 거니까 꺼낼 때 뭐 모양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위에다가요 이제 코코아 가루를 이렇게 뿌려줘야 됩니다. 이게 티라미슈의 그 결정이잖아요. 하얀 부분이 안 보이게 수북히 이렇게 많이 넣으면 쌉쌀한 게 맛있습니다. 저렇게 손으로 싹 닦아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덜어 드시면 돼요. 큰 그릇에다가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만큼 덜어 먹었습니다. 밑에 이제 커피 시럽을 듬뿍 넣어서 빵이 까맣게 변했죠. 좀 달진 않고 약간 쌉싸하게 만들었거든요. 달게 드시려면 제가 넣는 설탕에 딱 두 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달지 않고 그냥 쌉싸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덜 달고 쌉싸한 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드셔도 되고요. 요거는 케이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요런 그릇 같은 거 엎어놓고요. 밑에 지금 얼어있잖아요. 랩을 뺍니다.
손으로 이 겉에 얼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녹여가면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릇이 밑으로 딱 내려갔거든요. 그럼 밑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밀어 올리면 됐죠. 이렇게 티라미수가 아주 깔끔하게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다 놓고요. 그냥 뭐 생크림 있으시면 위에다 이렇게 모양을 내서 이걸 뿌려도 되는데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18cm 원형 틀 2호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만든 그 치즈나 이런 양으로 봐서는 23호, 21cm 그 무스링 틀로 하셔도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얼어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만지기 좋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티라미슈 케이크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하셔도 되고요. 특별한 날 집에서 이렇게 드시면 아주 맛있는 달지 않고 약간 쌉쌀한 맛의 티라미슈 케이크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릇에다가 이렇게 이번엔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릇에 할 때는 굳이 냉동실 안 넣으셔도 됩니다. 냉장실 넣으시면 이렇게 모양이 흐트러질 일이 없으니까 냉장실도 가능합니다. 코코아를 뿌려서 그냥 바로 드시면 바로 떠서 드시는 용도로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그릇에 할 때는 판젤라틴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판젤라틴 없는 대신에 이제 생크림 휘핑을 처음에 좀 많이 내셔서 만드십니다.